차트 분석법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설정부터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분석을 하려면 차트 설정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기본 차트로 만들게요. 어떤 부위를 중점으로 봐야 되고 어떤 거를 위해서 차트 분석을 하는지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지 이런 걸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기본 차트로 이렇게 딱 만들어 볼게요. 키움 증권에는 차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지금 이 두 가지 차트가 화면 번호가 0600이 있고 0601이 있어요. 0600은 키움 차트고요. 0601은 종합 차트입니다. 다른 건 없어요. 똑같아요.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쓰시면 됩니다. 일반에서는 0601을 쓰거든요. 종합 차트를 쓰는데 별 차이는 없기 때문에 그냥 쓰시면 된다. 이거는 지금 이제 제가 설정하는 건 0601입니다. 여러분들 차트 분석을 하려면 기준이 필요해요. 기준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왔다 갔다 움직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학교에 학생이 100명 있어. 100명 있는데 줄을 똑바로 세우고 싶어. 줄을 똑바로 세웠는데 그냥 좌우로 나란히 이러면 줄 서집니까? 안 서집니다. 좌우로 나란히 하면 줄이 안 서져요. 그런데 기준을 딱 정해놓고 기준을 보고 좌우로 나란히 하면 줄이 쫙 서져요. 기준을 정해주고 좌우로 나란히 하는 거랑 기준을 안 정하고 그냥 좌우나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지금 현주가 대비해서 급등락이 없이 움직이지 않은 지표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주식에서도 그 기준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차트에 선을 만들고 보조지표를 만들고 여러가지 화살표나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준을 드리는 게 일단 기본 차트에서 5일선, 11선, 21선은 기준이 되기가 좀 힘들어요. 21선도 단기 기준은 됩니다. 단기 기준이나 지지저항 역할을 하는데 추세의 기준을 잡으려면 요걸 안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차트를 5일선, 15일선, 33일선, 56일선, 112일선 요거를 지수로 합니다. 지수로 설정해놓고요. 라인 설정에 들어가서 112일선만 초록색으로 두껍게 2나 3 정도로 설정을 할게요. 왜 그러냐면은 112일선이 저의 첫 번째 기준이 되고요. 나머지 5일선, 15일선, 33일선, 56일선은 흐름을 보기 위한 약간 지지 반등의 타점을 보기 위한 선입니다. 요거를 확인을 딱 하면은 요렇게 선이 딱 나와요. 그러면 이 초록색이 전체적인 흐름의 1차적인 기준이 됩니다. 112일선은 쉽게 말하면 60일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6개월선. 이 112일선은 6개월 평균선이다.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마우스 오른쪽으로 한 번 더 클릭하세요. 그리고 지표 추가를 누르시고요. 여기다가 가격 이동을 쓰세요. 가격 이동평을 한 번 더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은 가격 이동평이 한 개 더 나왔어요. 그거를 조금 전에 설정했던 거 말고 두 번째 추가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 차트 누르면 여기 화면 설정에 들어가면은 지표 이름을 체크를 해제해 놨거든요. 위에 여기에 보면은 지표 이름이 안 나오죠. 그죠? 이거 많이 설정하다 보면은 지저분해져요. 그래서 제가 지표 설정을 안 해 놨습니다. 일부러 안 해 놨는데 설명드리기 위해서 지표를 체크하고 적용을 누르면은 위에 지표 이름이 나와요. 종가 지수, 종가 단순 나오죠? 그럼 두 번째 추가한 게 종가 단순이란 말이에요. 요거를 더블 클릭을 해요. 요걸 더블 클릭해갖고 저희 때 필요한 거는 뭐냐면은 112일선까지 했잖아요. 224일선이랑 448일선입니다. 제가 필요한 거는. 그리고 이평 종류는 지수입니다. 지수고 라인 설정 들어가서 체크 해제하면 됩니다. 나머지 체크 해제하고 224일선은 제 트레이드마크 검은색 그죠? 굵게 448일선은 스타일을 점선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확인을 딱 누르면은 요런 형태가 나옵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요 까만 선이 가장 핵심 기준이에요. 요 까만 선이 핵심 기준이고 그 다음에 요거와 요거를 참고를 합니다. 까만 선을 기준으로 하되 요거와 요거를 참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요게 중앙선이에요. 1차선, 2차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옆에 이제 참고하는 거예요. 매매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요거를 기준으로 잡든 요거를 기준으로 잡든 요거를 기준으로 잡든 상관없는데 본인이 봤을 때 이거는 112일선이 아니라 224일선이 기준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면 224일선 기준 잡으면 되고 448일선이 기준이 맞다면 요거로 기준 잡으면 돼요. 차트 설정부터 들어갈게요. 여기서 일목기용표를 추가를 합니다. 이런 모양이 나와요. 지저분해졌죠? 요거를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설정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요 구름대 영역을 저는 B급이 아니라 채우기로 해놨고요. 기본으로 씁니다. 라인 설정에 들어가서 전환선 해지, 기준선 해지, 후행스팬 해지, 그리고 선행스팬 1번과 2번이 있거든요. 이거는 여러분 취향에 따라 가지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파란색으로 색깔을 통일해버립니다. 1번과 2번은. 1번과 2번의 색깔을 이런 식으로 통일을 해버립니다. 음운, 양운을 따지지 않고 이렇게 통일을 해버립니다. 확인을 딱 누르면 이렇게 깔끔한 차트가 나옵니다. 이 구름대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26일 선행을 합니다. 26일 선행하고 오늘 이렇게 형성되는 이 캔들이 지금 여기에 구름대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구름대는 26일 전에 만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대교 같은 경우는 26일 전에 주가보다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우상향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제
차트 분석의 기준입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이 선들을 이용해서 흐름을 읽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차트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다른 게 아니라 흐름을 읽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차트를 보는 목적이 읽어내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흐름을 읽은 다음에는 가장 유리한 타점을 찾아내는 거예요. 일단 큰 흐름을 읽어내고 그 흐름 안에서 유리한 타점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차트 분석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느냐, 또는 어떤 패턴도 흐름을 분석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 흐름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우하향이냐, 아니면 횡보냐, 아니면 우상향이냐, 아니면 우상향이 갔다가 다시 우하향으로 바뀌었느냐, 그거를 분석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이 영역이 이렇게 우하향인지 횡보인지 우상향인지 다시 우하향으로 가는지 지금 이제 어떤 구간에 있는지를 내가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찾아낸 다음에 그에 걸맞게 흐름에 맞게 가장 유리한 차점을 찾아내는 거예요. 차트로. 그래서 그 타점에서 공략을 하고 그 타점에서 버틸 수 있는 라인까지 만들어내는 이 타점을 찾아낸다 하더라도요, 그냥 내가 사자마자 여기가 타점이라고 이렇게 올라가진 않아요. 왜? 수급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동물이기 때문에 쭉 밀렸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요, 며칠 정도 쉬었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타점이 여기였다 하더라도 타점을 이탈시키고 개미 들고 올리는 경우도 허다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의 여유를 두고 매매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흐름을 읽어내기 위해서 흐름을 읽어내고 가장 유리한 타점을 찾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오케이? 방금 시청하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 눌러주시면 제게 힘이 됩니다. 자, 파이팅 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